시험에 대하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무슨 시험을 했다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말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부릅니다. 아들을 태워서. 이제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하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가 이제 시험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말하지 말라. 와우. 정반대적으로죠.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악에게라는 말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야고보는 난데없이 하나님은 사단에게로부터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더 확실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는 어떤 사람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참 이렇게 깊이 조심해서 봐야 돼. 예.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지난 한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시더니, 하나님이 집사님을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꼭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예사로 해요. 그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댕긴다고 하나님을 또는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은 확실히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냥 누가 하는 말 전에 듣고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데 야고보의 말대로 하면 시험은 누가 하는 거라는 겁니까? 악 사단이.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사단은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이 하는, 자기에게 하는 시험을, 사단은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그렇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자, 이제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여기 딱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여 아주 줄이셨음.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께 나와요. 또 누가? 시험하는 자. 저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시험은 사단이 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사단의 별칭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이거 할 줄 알겠네? 한번 해봐. 이 돌을 뭐로 만들어라?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제 너 못 만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이제 이런 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런 거를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기를 뭐예요? 그 세 번 다 뭐예요? 예수님은 거부했어. 자, 왜 거부했을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먹는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왜? 예수님 그렇죠. 말씀이 뭐가 돼서 왔다? 예수라는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거지. 그렇죠. 육신을 먹으라는 거지. 예.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그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마시라. 마시는 자는 내 제자가 되겠고 내가 그를 나중에 부활시키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박이 있다. 그러면 수박을 아무리 겉에서 보고 쪼개서 와, 수박 색깔은 빨갛구나. 그래 봐도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야 몰라. 먹어야 하는 거야. 먹어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은 예수님을 먹어봐야 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것이 나에게도 피와 살이 되라 이 말. 그만큼 알아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단이 시험만 하면 날름날름 다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확실해졌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런데 왜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시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네요. 근데 성경은 깊이 봐야 돼. 잘못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신약 성경 야고보에 가면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한 존재는 누구요? 사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야고보의 말대로 하면 그렇죠. 또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존재를 누구라 그래요? 시험하는 자, 사단. 자, 이래서 정리를 딱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이런 것도 반어법일 수 있습니다. 즉, 이집트의 왕 바로, 그렇죠? 바로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리가
없고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사단이. 그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묘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 안 죽어? 죽어야 돼. 그렇죠? 태워서 죽여야 돼. 그것도. 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 부인 사례는 불임 환자였어.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르르 봐라. 그 수많은 별이 있는데, 네가 셀 수 있나 한번 봐봐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셀 수가 없어. 있나 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애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한테 그렇죠? 부인이 애를 못 낳잖아. 근데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약속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요. 그런데 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번제로 바치라. 그럼 이삭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되지?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여기 한 번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보면 99세가 돼서 아브라함. 99세가 됐는데도 이제 99세가 됐는데, 99세가 되면 아브라함도 남자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하기 힘든 나이야. 그렇죠. 임신이 잘 되는 나이가 아니야.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어떻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들로서 아직도 이제 99세고 사라는 나이가 90세. 그럼 사라는 그렇지 않아도 불임인데 이제 사라의 생리는 끝나버렸어. 그러면 아들 나올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예,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약속하건대, 내가 내 언약, 내 약속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있으니, 저 벌써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약속에 함께 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약속. 아니, 아들이 있어야 약속.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자, 이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람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 줄 거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이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하여 또 이렇게 자손들이 이제 그래서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근데 드디어 누가 이삭을 줬어?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태어나게 됐어. 근데 이삭을 태어나게 해놓고 또 뭐라 그래? 번제로 바쳐가 죽이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시험을 했는 걸까? 아니면 사단이 그런 하나님인 척하고, 예,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아직 사단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속여서 시험을 했을까? 자, 여기서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믿었으면,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상할까, 안 할까요? 아, 이때까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막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이래놓고 이제, 그것도, 이제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처벌로부터 난 아들을 이제 보내버렸고, 그렇죠? 이제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번제로 바쳐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오케이. 내가,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시험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시험이 아니면 그거는 누가 하나님인 척 아브라함을 속이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 사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 없을까? 기억하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 이삭이 살아가지고, 자손들이, 이제, 번식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험하실 리가 없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은 이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아들 갖다 바치래, 죽이래.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럴 리가 있다 없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면 이것은 누가 나를 시험하는 거다? 네,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거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아시겠죠? 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주신 곳으로 간다. 그것도 가까운 길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사흘 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도착한 거야, 산 밑에. 그 산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저는 옛날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을, 와,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여러분, 내 아들 하나, 달랑 있는 거를 하나님이 나보고 가서 태워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그 태워서, 내 아들 태워서 죽이는 그 곳, 그 산 꼭대기를 눈을 들어서 쳐다볼 기분 나갔어?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쳐다봤다는 거.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눈을 들어 그곳을 쳐다볼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써야 맞지. 그것도 3일 길을 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일 곳을 눈을 들어서, 아, 저기야. 딱 그랬다는 얘기야. 이야, 이걸 보면서 제가, 아, 이렇게 뭔가 힌트가 있다. 자, 힌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눈을 들어서 저것이구나 라고 쳐다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아시겠죠? 봅시다. 뭔가.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 두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종을 데리고. 자, 너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못 가니까, 그렇죠? 너희는 여기 기다리라.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가?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누가? 우리네, 우리가 돌아온대. 놀랍지 않아요?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고 내가 내려오리라, 돌아오리라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려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물이 될 수 없지. 첫째, 우리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식해서 큰 민족을 이룰 씨야. 근데 그게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 번제로 내 아들 이삭을 받을 리가 없다. 이제 그게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이 바치는 제물은 뭐냐고 하면은, 그거는, 그게 이제, 소위 어린 양, 양을,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들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야만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내 아들을 내가 바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를 바쳐야만 내가 구원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내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내가 준비한 내 제물을 하나님께, 신에게 갖다 바치고, 신이, 잘 받았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복 주지. 이런 신은 무슨 신이요? 조건적 신이죠. 그게 아닌 거거든. 하나님은 인간의 뭐 대가를 받고 구원해주고 복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누구를 내줘? 자기 아들 예수를 내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야.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걸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갖다 바쳐야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까지 왔다면은 그거는 아브라함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아브라함 생각은 뭐예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달라고 할 리가 없다. 둘째, 왜? 우리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뭐요? 약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지. 인간이 내가 갖다 바치는 아들을 제물로 갖다 바쳤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확실히 알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 1탄으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 둘이가 같이, 너희에게로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럼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졌다가 그 아들의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이제 불과 칼칼 양을 잡으려면 재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칼이 있어야 돼. 불과 칼 이제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산 위로 동행하면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삭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뭐예요?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이 있어야 돼. 양이나 염소나. 없잖아. 그런데 이삭은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 자기 아들을 바친다고 신에게. 그 이제 이삭은 이거 이상하네. 오늘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혹시 지금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 혹시 우리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헷가닥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제 식으로 번역을 다시 아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요? 아파. 그러니까 내 아들아, 지금 심각한 순간이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이제 산에 올서 재물을 태우려면 뭐예요? 불을 붙여야 돼. 그 이제 그 불 붙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서 불 붙이는 거. 불과 나무를 보소서. 나무는 불 붙여서 태워야지, 그렇죠? 이거 있는데, 그런데 양은 없잖아요. 혹시 나를 제물로 하시는 건가요? 이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 벌써 제가 해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믿어?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만약 번제를 드린다면,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제사, 우리 인간의 제사에서는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사용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재물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지만 그건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은 따로 하나님이 그 양, 염소를 준비하실 것이다. 안심해라.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큰일 났어, 그렇죠? 큰일 났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없네.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실제로 죽이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죽여야 돼.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어.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인간이 제물을 바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것이 제사지.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 아시겠죠? 만약 그 믿음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두 가지 믿음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게 시험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과연 그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인가 안 바칠 것인가가 시험의 핵심인 줄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우리 아들 이삭은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게 돼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여기서 믿음으로가 빠지면 이거는 엉망진창이 돼버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올렸어, 제단에. 올릴 때 아브라함은 뭘 믿고 드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렸다면 아브라함은 우리 아들이 오늘
죽을 것이다라고 믿을게 안 믿을게? 안 믿지. 내가 제단에 올리긴 올리지만은 우리 아들은 오늘 이삭은 안 죽어. 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이거는 구원의 원칙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내 아들 이삭이 죽는다면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죽어도 살리셔야 돼.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죽지, 오늘 이 제단에서 죽지도 않을 거고, 만약 죽는다면 하나님 뭐요? 금방 살려낼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건 뭘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우리 아들은 오늘 죽는 게 뭐예요? 아니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법칙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 대신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준비한 재물을 받아서 받아들여, 그래, 좋은 재물 갖다 바쳤구나, 그러면 구원해 주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끝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없어.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올라와 보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죽이시라는 분은 절대로 아니야. 우리 아들은 오늘 절대로 죽지를 뭐요? 않는다니까. 죽어도 뭐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 왜? 약속했잖아, 하나님은. 그거를 믿고 어떻게? 그래서 이삭은 아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 이삭아, 절대로 너를 태워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나 사단은 뭐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거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오늘 제물로 제단에 올라가. 너도 그걸 믿어야 돼. 그렇죠? 네가 죽어도 하나님은 너를 살려낼 거라는 것을 믿어.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이삭이 뭐예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올려서 이제 제단에 올라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를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죽이지 마! 그랬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래서 네가 믿은 대로
오늘 제물은 너 아들 이삭이 아니고 내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제물 염소가 뒤를 돌아봐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 염소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뭐라 그랬게? 맞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받고 뭐 복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알겠지. 그 이삭도 그날 와 깨달은 거야.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 조건적이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재물을 달라고 그러고 그걸 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 조건적 신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조건적 신들 우상신들은 다 무슨 신이요? 와이로 신이지. 너희들 갖고 와, 다 갖다 바쳐. 아들까지도 갖다 바쳐. 그러면 복 주지. 다르다 이 말이. 그래서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은 역시 아브라함밖에는 없었다. 어떻게 할 만큼?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뭘 할 만큼? 칼을 들었을 만큼.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 왜?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낼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저 끝까지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만약 자기가 찔렀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은 금방 다시 살리고 그래. 네가 사단이 너를 속이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어. 그렇죠. 왜? 아브라함은 뭐를 증명한 거요? 하나님은 끝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증명했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 증명하다라는 말입니다. 증명. 증명.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자기가 시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빵으로 만들어 봐.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안 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이따 이까지 거 못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탁 빵으로 탁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뭐야? 자 됐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탁 쳐놓고. 아니,
돌로 빵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거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무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왔지. 그러니까 아직 그 돌덩이 하나를 빵덩이로 만들어 오신 분은 뭐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왔지. 그 사단 또 뭐라 그래요? 큰 높은 산에 가서 온 세상 천하 만국을 보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뭐예요?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그러지 뭐. 그랬으면 예수님은 사단의 부하가 돼버렸지. 예수님이 욕심이 있었다면 그렇죠. 이 천하 만국이 자기 거래. 또 뭐 성전 꼭대기에서 사단이 예수님 보고 뭐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뛰어. 아, 그거 못 뛸 줄 알아? 라고 뛰었으면 예수님은 누구의 부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사단의 부하가 돼버릴 그런 자격밖에 없어. 그러나, 그리고 탁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탁 받쳐가지고 예수님이 다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와, 하나님 아들 맞네. 그럴 거 아니요. 그렇죠? 유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주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아, 여러분. 수많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그러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려면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걸로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임을 증명하시라 그랬지. 뭐, 와, 하나님, 와. 그러면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면 뭐, 이제 뭐, 농사 안 지어도 돼. 그렇죠. 뭐, 세상에 돌이 얼마나 많아. 그게 다 빵이 돼. 그러면, 이야, 우리 이런 분이 하나님이 맞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주는 하나님이시, 내 마음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는, 마음의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을, 사단은 시험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응하지를 뭐요? 아실 거예요. 그 응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만약 그 시험에 응했다면 사단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왜? 그 정도는 나도 누구도 할 수 있으니까, 사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도록 하시는 그런 아무 조건 없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 다음에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은 오늘 죽어도 살아나고, 그리고 죽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칼을 들었을 수가 있죠. 칼을 들되, 뭘로 들었을까? 칼을 드는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려면 네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되겠네. 이거 이 일을 어쩌지? 근데 네가 안 죽으면 아빠는 천국 못 간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죽일 수 있어. 내가 꼭 천국 가야지. 이 아들을 죽이고. 와, 그런 거를 충성했다고 그래. 그런 충성가들만 천국에 모이면, 천국에 가면 그런 충성가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게. 와, 그날 아들 죽이기 힘들대. 여러분. 그럼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가면 다 아들 죽이고. 그러면 천국이 무시무시한 곳이 될 거야. 아들을 죽이고 천국에 왔는데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아니요? 그건 아니야. 그런 충성을 하라가 아니야.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칠 만큼 나한테 충성해. 그러면 천국 와. 그거는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지. 충성파만 구원한다. 천국 보내준다. 성경이 가르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로 우리로부터 우리 자식을 제물로 요구하시지 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 대신 자기가 자기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암에 걸리게 해서 시험하시지?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도통 안 나오던 집사님이 암에 걸리면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죠. 왜? 내가 충성을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암 걸리게 해가지고, 그 암 때문에 충성하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요? 유치하지 않아요? 네? 그 차원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오셔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도
아들을, 아들이 제단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다시 살리실 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로부터 재물을 받아서 그 재물과 그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만큼 우리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